자,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금요일 대행 하러 시운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차량 K5라는 차량입니다. LPI 차량이고 연식이 2012년 4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아마 K5나 와이프 소나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2012년 이후에 차량을 구매하시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휘발유 차량이 2012년 2월부터 누우 엔진, CVV 엔진으로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세타2 엔진 문제가 좀 있죠. LPG 차량은 2011년 8월부터 아마 LPG 엔진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 이번 구독자님은 예산이 600만원 이하로 주행거리 관계없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흰색 K5, 위쪽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꼭 있는 K5 LPG를 찾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지금 이 차가 18만 9천 킬로가 다 돼갑니다. 19만 킬로죠. 이렇게 많은 주행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산 때문이 아닌가. 이 차량은 지금 58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지금 제가 카센터를 가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량의 떨림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실내나 하체 쪽에서도 찌걱찌걱거리는 하체 소음이나 실내 소음이 좀 발생됐고요. 첫 이미지부터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체가 굉장히 깨끗하면 그래도 조금은 추천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카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제발 하체가 좋아야 될 건데. 자, 오늘 점검할 차 하부 상태입니다. 우선 부식 때문에 전차주분께서 언더코팅을 다 해주셨습니다. 사고 부위는 뒤쪽에 트렁크를 교체하셨고요. 리어 패널 교체됐습니다. 지금 용접 자국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아마 사제 용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뒤에 리어 패널 교체했고 요만큼 지금 검은색이랑 흰색 구분되죠? 검은색까지는 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판금 교환, 트렁크 교환 이렇게 해서 사고 부위가 나오고요. 머플러는 이제 바깥에 있는 껍데기는 싹 다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는 약간 남아있네요. 안쪽 스테인리스만 남아있고 부식이 꽤 심합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로어암에도 부식이 있고요. 볼트 쪽에는 여지없이 부식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부싱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 차량은 하이클래스 옵션이 장착됐다 했는데 원래 여기 달려있는 사고 높이 조절 센서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HID 헤드램프는 없는 걸로.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언더코팅이 되어 있는데 위쪽에 가스필터까지 언더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코팅하고 가스필터를 한 번 더 교체를 안 했다는 거죠. 가스필터 한번 교체를 받아야 할 시기가 됐고요. 자, 뒤에 타이어는 19년도에 만든 타이어인데 고무기가 약간씩 빠져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절반 정도 남아 있고요.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한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부식만 봐서는 그렇게 그게 중요해 보이진 않네요. 부식이 심각하니까. 자, 이번 차 엔진하고 미션인데 앞쪽에 볼트 보시면 부식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앞쪽 타이어는 뒤 타이어보다 더 남아 있는데 문제는 앞쪽 타이어가 17년도에 만들어진 타이어입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정도 지난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이 차 타이어도 고무기가 약간 빠지고 있어요. 근데 사용은 하셔도 됩니다. 60% 정도 남아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엔진하고 미션 사이에 접합 부위가 지금 누유가 약간 되고 있습니다. 미세 누유라서 크게 관계는 없는데 이 차가 18만 킬로니까 그래도 신경을 좀 써야 될 타이밍이고요. 자, 등속 조인트는 터진 부분은 없고요. 이제 약간 사이사이 구리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등속 조인트를 사용하고 계시고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절반 정도. 자, 이번 차량 엔진 헤드나 아니면 프론트 케이스, 엔진 오일 팬에는 누유가 없는 상태고요. 깨끗하네요. 그죠? 앞에 오일 필터 캔이 보이죠? 오일 필터에 있는 주변은 누유가 있어도 크게 관계는 없고요. 자, 이 차는 로코한 카바 쪽에 누유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끝에 보시면 약간의 이제 미세 누유가 나오긴 나오는데 위쪽에 OCV 밸브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코한 카바는 아닌 것 같고 수리비는 크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로어함은 지금 상태가 괜찮죠? 근데 반대쪽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충격을 먹어서 휘어져 있습니다. 로어암 상태도 그렇고 로어암을 교체하실 때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헤드램프는 일반 할로겐 등이 장착되어 있고요. HID 헤드램프는 아닙니다. 그래서 18인치 휠도 이게 사제 휠이거든요. 원래는 18인치 전통적으로 과학 5기에 장착되는 불판 휠이라고 있거든요. 불판 휠은 아닙니다. 프레스티지는 맞는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부터 위에 LED 포지션 램프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엔진은 소모품 상태 보면은 지금 부동액 상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동액 색깔도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바깥 벨트도 교체 타이밍이 됐고요. 위에 코일이나 아니면 플러그도 교체한 지가 꽤 됐습니다. 약간 크림이 묻어져 있죠. 그러면 부동액도 약간 의심스럽고요. 원래 이제 이런 뚜껑 같은 데 보면은 크림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수분 때문에 엔진 오일 크림하고 지금 섞이는 느낌이고요. 배터리는 2020년 10월 달에 교체를 받으셨고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괜찮고
파워 오일도 충분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8,000km인데 200,000km 때 바깥에서 세트 교체하시면서 아마 워터펌프를 같이 교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액도 같이 교체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막 썩 뭐 괜찮다라는 느낌은 없네요. 자, 실내에 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분 나쁜 떨림이 이 좌석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이게 아마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 그러니까 미미가 오래돼서 떨림을 잘 걸러주지 못하는 거고요. 불특정하게 떨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에 있는 점막 코일이나 점막 플러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썬팅 상태입니다. 썬팅 상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쭈글쭈글 울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잘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하단 부위는 다 쭈글쭈글하게 울고 있습니다. 특히 옆에 보시면 썬팅이 다 뜯어져 있죠. 그래서 전면 썬팅은 교체를 하셔야 되고, 후면 썬팅도, 자, 이렇게 구멍구멍이 나 있죠. 후면 썬팅도 다시 새롭게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주행거리는 188,000km, 이제 189,000km 다 돼가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에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 돼 있고, 프로토 에어컨, 그러니까 요 상태가 굉장히 깔끔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돼 있는, 다 요게 딱 좋은데 K5인데도 좀 아쉬운 게 있네요. 15도에 이런 흠집 같은 거, 이거 안 지워집니다. 보호 트립에도 지금 상처가 좀 있죠. 자, 위쪽에는 담배 흔적이 이렇게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오염도 좀 심하죠. 실내 오염이 심한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깜빡이를 넣으면 좌회전할 때는 정상적으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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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근데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 좀 경박스럽습니다. 그죠? 릴레이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릴레이를 이 차량은 새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쁜 떨림, 또 자잘한 수리들, 하체 쪽이 부식. 자, 그래서 뒤에 있는 K5는 제 생각에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입고된 지가 2021년도에 입고가 됐습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돌잔치를 한번 거쳤고 두 번째 돌잔치를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받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금액을 이보다 더 낮추지 않으면 더 오랫동안 판매가 안 될 것 같은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상으로도 지금 누유가 좀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누유 수리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구매대행 의뢰진 구독자님께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마 다른 차를 또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차량 패스하고 다른 차종으로, 아니면 이거 약간 금액을 올려서 더 괜찮은 조건에 있는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 파는 차 분량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궁금한 차량 있으면 구매대행 바로 남겨주십시오.